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일단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앞에는 지금 200만이라는 초가 꽂혀져 있는 케이크가 있고, 이쪽에는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게그 200만 분이 되면은 이렇게 저 200만 분 됐어요. 감사합니다. 해서 같이 초 끄고 이렇게 먹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남은 숫자에 제가 방송을 켰는데, 전한 3, 4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는 좀또 다르게 저 새끼 200만 구독자 빨리 찍고 싶어서 환장했네. 막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없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까지는 다 못한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200만 구독자를 찍은 200만 구독됐어요 먹방이 아닌 200만 가자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또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바로 먹방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또 계정 여러 개로 막 이렇게 확인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바로 먹방을 할 거고요. 일단 200만 구독자 아직 되진 않았지만 감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채팅창 살짝 켤게요.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방송을 한 지는 벌써 거의 5년이 다 돼가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100만에서 200만 되기까지 한또 1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동안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수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전에는 방송을 할때잘 몰랐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방송을 통해서 해야 될 말이랑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할 말, 그런 말을 잘 몰랐는데, 방송을 하다가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조금 막 뱉은 말 때문에 조금 저를 안 좋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할말안할말잘못 가렸는데, 꺼졌다 씨. 방송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방송을 하면서 좀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하다 보니 좀더 성숙한 모습을 더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뭘할때 조금 안 좋게 보시거나 다 좋게 안 보실 줄 알아요. 약간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무슨 말 하든 뭘 하든 더 조심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라도 책임감을 갖고 잘 먹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 예전부터 방송할 때 찾아와 주신 우리 매니저님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200만 구독이라는 숫자를 갖게 해주신 우리 구독해 주신 분들, 애칭을 뭐냐, 애칭을 정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님들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며칠 동안 좀 방송도 못하고 이것저것 못했는데, 그리고 뭐지, 일단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 매형, 할인이,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한 거, 제가 이렇게 방송을 조금 요즘 며칠 동안 생방송을 못했는데, 그게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날 이렇게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날도 너무 속상한 게, 할머니 돌아가시고 바로 못 가고 서울에 되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거를 끝내고 가고, 또 토요일 날 이렇게 발인을 하는데, 제가 그날도 촬영이 잡혀 있어서 할머니 곁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할머니도 그냥 손자 새끼 좀 쉬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할머니께 그냥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 끝까지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드렸어야 되는데, 할머니한테 제가 그 촬영이나 뭐나 안 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그냥 정말 그냥 정말 그냥 게스트나 뭐 패널 작은 역할이면 대타를 구했겠지만, 그게 안 됐어요.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무조건 가서 해야 됐기 때문에. 할머니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그래도 님들이 봐주신 덕분에 뭐 그런 촬영도 하고 그냥 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예전처럼 제가 과일 같은 거막 기스난 과일 먹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 삶을 살고 있고요. 겨울에 되게 추운데 이제는 보일러 23도 4도 맞춰놓고 살수 있어요. 예전에는 뭐 20도, 19도 그렇게 맞춰놓고 저희도 살았었는데, 님들 덕분에 이제 23도, 4도도 맞춰놓고, 앞으로 25도, 6도, 7도까지 맞출 때까지, 우리 집 진짜 더워갖고, 한여름, 한겨울에도 한여름처럼 옷 입고 지낼 수 있게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방송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200만 구독자 가자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면서 가자. 얘기가 너무 길었죠? 자, 이제 초를 빼고, 케이크 어떻게 먹냐, 이거. 아, 천둥 다 녹아갖고. 잠시만요. 요거 딸기만 그대로 좀 걷어낼게요. 이것만 좀 그대로 걷어내면 될것 같아서. 아무튼 200만 구독자 아직 찍지는 못했으니까 님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크는 위치를 살짝 바꿀게요. 아이고 채팅창 이제 필요 없구나. 채팅창을 꺼내리고 아니 진짜 구독 취소하시면 저는 방송을 힘들어요. 그러지 마요. 어차피 이렇게 늦어진 거, 님들, 저 200만, 구독, 뭐, 그냥 제 선물 하나 샀거든요. 제가 산 선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를 위해 산 선물입니다. 200만 구독자 기념. 어우, 야, 이거, 어떻게, 아,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빠도 혼잣말 하고 있어. 님들 진짜 구독 취소하시면은 나가리에 나가리. 아니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샀는데. 잠시만요. 이게 뭐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평창 그거 뭐 도자기 세트가 있다고 해서 진짜 200만 구독자 때 자랑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못 찍을 것 같은데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 자축 선물입니다. 아, 거꾸로 됐다.
어이씨야. 오야 이거. 잠시만요 이거. 이거예요. 그 평창올림픽 도자기 세트 있어갖고 샀는데 너무 커요. 괜히 산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제 몸통만 할 줄 알았는데 진짜 더럽게 커요. 더럽게. 아무튼 뭐 그냥 겸사겸사 좋잖아요. 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언제 하겠어요. 평창올림픽 파이팅 잘 되시라고. 저도 200만 됐으니까 평창올림픽도 좀 맞게 잘 되시라고 샀는데 이거 평창올림픽 도자기 세트고요. 님들 이거 한정판 한정판이에요. 그래갖고 근데 이게 2018기 한정이라고 써있었거든요. 제 시리얼 번호가 어딨죠? 오 옆에 써있다. 오 님들 여기 제 시리얼 넘버 써있어요. 오, 장식용인가요? 네, 장식용인데 장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장식을 할 데가 없어서. 아, 이거 뒤에 벽에다가 달라고 이렇게 끈으로 돼 있는데 이거 벽이 무너질 거예요. 얼마냐면 저 175만원이요 자, 아무튼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천둥만 빼고 2개 더 녹아요. 냉동실에 넣어요. 이게 왜 준비를 했냐면은 무언의 부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냅뒀었거든요. 언제 먹냐? 얼른 먹겠습니다. 일단 여기 참치회 먼저 먹을게요. 참치회 배꼽살. 그냥 지금은 구독자 가자 파이팅 하자니까 뭐 취소했다가 해주셔도 뭐 해주시면은 감사드리죠. 그리고 그냥 간장만 찍어서 꼬독꼬독해요. 좋아요. 불고기 버거는 맥날 거예요. 그리고 연어회 순재가 아니라 생연어회. 생연어회는 요거. 오른쪽 숫자는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 카운팅입니다. 200만을 같이 맞이하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 맛있어. 다 해서 오늘 한 20몇만 원 들었어요.
참치랑 연어랑 뭐 육회가 조금 비쌌고요. 나머지는 조금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홀스레디시예요. 지가 밀어버린 거는 아직 못 찾았고요. 2018년 1월 28일 기준으로 새로운 지갑도 아직 사지 않았어요. 왜냐면 새로운 지갑을 사는 순간 저는 포기란 거니까 안 샀습니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200만 일 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새벽 정도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한 6,000분 정도가 봐주셔서 지금 렉이 조금 많이 걸린대요. 채팅창도 조금 시간 조절을 했는데 보시는 분들 렉 걸리면 한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네, 낚시 가는데 감성동 잡아드려요. 잡아갖고 저를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잡아 주신다는 건가요? 육개는 200g. 200만 되면은 혜택은 제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이렇게 풀떼기들 해갖고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줄어드는 거는 그 개구진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들 199,999 때1 눌러주시려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한 2만 100까지는 금방 오르겠는데요. 200만 100, 200만 100까지는. 욕지도 섬에 가요. 배 터지게 해줄게요. 저희 동네 횟집에서도 회 맛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막, 그, 텔레비전으로 연예인분들, 뭐, 집안일 있으실 때, 그렇게도 막 웃으시면서 촬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방송을 하시고, 생방송을 하시고, 남들을 재밌게 해주고, 진짜, 제가 그런 걸 이번에 경험하면서 진짜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주문했어요. 케이크는 투썸플레이스에 파는 케이크고요. 아이스크림은 이미, 그냥 우리 바닐라 소스라고 볼까요? 투게더가 바닐라 맛이잖아요. 바닐라 맛 소스. 그냥 뭐 케찹이나 마요네즈처럼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하는 거는 힘들진 않죠. 얼마나 좋아요. 와, 이거 참치 뱃살 같은데 참다랑어 같아요. 참다랑어. 여기에다가 무순 넣고요. 요게 많은 분들이 락교라고 알고 계신데 그건 일본 말이고 우리나라 염교라는 말 있으니까 염교 아시죠? 여기에다가 이번엔 기름장. 기름장만 찍고
참치 대뱃살을 오도루라고 해용. 그 일본말 아닌가요? 오도루가 근데? 그리고 고추냉이를 이런 기름진 참치나 뭐 육회, 고기들이랑 같이 드시면은 코 흥한 맛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잔치국수가 잔치떡이 됐어요, 님들. 개들이지 않나요? 평소에 술안 먹어요, 저. 술을 안 좋아해요. 안 먹고요. 희망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밥에 맨 꼬다리인데 이렇게 달걀 지단유를 한번 덮어주셔서 되게 고소해요. 예전에 오도로 초장에 찍어 먹는 거 보고 기겁했는데 이번엔 제대로 먹네요. 근데 뭐 초장에 찔러주셔도 맛있긴 한데 또이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은 뭐 초장보다는 간장이나 혹은 그냥 기름장이 좋은 것 같아요. 초장은 맛이 너무 강해요. 기름장 이렇게 해서. 200만 이벤트는 정모 한번 할 계획이에요. 멜팅크림 연예인 찍어 먹어요. 의외로 바닐라 크림을 연어에 오늘 꼭 200만 가야 될 텐데 언젠간 가겠죠. 바닐라 크림에 콕 찍어갖고 튀겨서 맛있는데요? 아부만 고맙습니다. 이거 음식 세팅하는 데만 1시간 반 걸렸는데 그냥 200만 찍고 먹었어도 좋겠지만 지금도 되게 좋아요. 이거 이따가 케이크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또래인데 잘 먹으니까 너무 이뻐 보여요. 그래요? 좀더 이뻐 보여야 되겠다. 떡볶이는 많이 좀 식었어요. 김치찌개도 먹어줘요. 떡볶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봐버렸네. 보시면 여기 돼지 고기도 있고요. 더 맛이 떨어졌어요. 참치 처음에 사시미인 줄 알았는데, 육사시미가 아니라 이건 참치회입니다.
이번엔 간장만 살짝 찍어서. 잠시만요. 위치를 좀만 바꿀게요, 이제. 오늘 다 먹고 200만 되면은 케이크 먹어요. 그럼 생방송 중에 못 먹을 거예요. 생방 중에 좀 힘이 들것 같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채팅창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보시면 너무 눈이 아프실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지? 우왕 고맙습니다. 아이구야 막 후원 감사합니다. 채팅창을 아까 이렇게 켜놨었는데 이러시면은 보시기 힘드니까. 제가 5,000명 데리고 올게요. 와, 인맥 짱이다. 님들 진짜 5,000명 막 데리고 오기 되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벤츠님 올해 안에 구독자 1억 가능할 듯. 유튜브 구독자 1등이 퓨디파이님이신데 지금 6천만이시거든요. 뭐 제가 1억만이 되면은 뭐 유튜브 짱 먹겠죠. 계란으로 위보호. 내 친구분들에게 연락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먹방 컨셉은 200만 가지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말 제가 지갑 잃어버린 거를 또 많이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제가 200그 구독자분들이 아니라 그 지갑을 찾거나 뭐 소식이 있으면은 또 인스타에다 자랑할 거니까. 이게 생고추냉이라 진짜 짱 맵거든요. 참치회에 대해 김 싸먹고 있어요. 지금 막 헬로우도 해주시고 봉주르도 해주시고 땡큐. 이거 완두콩 같은 거 이거요? 연어랑 같이 먹는 케이퍼라는 그 꽃봉우리예요. 꽃봉우리를 좀 절여갖고 피클이나 그런 것처럼 해서 이게 연어가 느끼하니까 상큼한 거를 저렇게 해주시거든요. 연어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먹어줘요. 왜 연어집에 떡볶이 국물이 없나 한번 먹어볼까요? 망할 거예요, 그 가게. 김에다가 모든 회를 싸서 먹어봐요. 회 종류는 3개니까. 불고기는 어디 건가요? 저 불고기가 없어요. 불고기 먹으면 맥도날드 거예요. 불고기 버거는 맥도날드 거입니다. 왜 샀냐면은 불고기 버거가 개당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200만, 2,000만. 떡볶이는 그냥 동네 거예요. 일반 분식집. 아까 말씀하신 거올 모든 회. 땡큐.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이 뭐지? 육회가 고추장 육회인데 고추장 맛이 되게 강해요. 참치회 이거 9만원짜리 시켰어요. 9만원인가? 9만원? 다시마. 잔치국수에 회를 싸서 먹어줘요. 근데 취향 진짜 독특하시네요. 서포터? 서포트? 잔치국수랑 회랑 뭐 먹어도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연어에다가 떡볶이 찍어 먹은 것보다 더 맛없는 것 같아요. 진짜 더 아니에요. 숫자가 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겠죠? 오늘은 200만 생방송으로 찍는 걸안볼 거예요. 진짜 떨어지네. 떡볶이랑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줘요. 맛있죠? 떡볶이랑 요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근데 저는 투게더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까 연어 찍어 먹었구나. 양파가 있어갖고. 저 투게더 녹여갖고 원샷 때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기는 그 배꼽. 꼬독꼬독해요. 여기 중간중간 흰 부분이 고기로 치면 조금 힘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꼬독꼬독해요. 참치회 초장에 찍어서 먹어줘요. 정말 저도 예전엔 몰랐는데 먹을수록 초장은 참치에다가 찍어 먹기 조금 과한 맛이에요. 왜냐면 요 초장이 맛이 너무 강해서 참치 맛을 많이 잡거든요. 맛있긴 한데 좀 아까워요. 이거랑. 아니, 진짜 투게더가 되게 좋은 소스가 됐어요? 되게 좋은 소스처럼 많이 원하시네요. 또 생방의 묘미가 이런 거거든요. 이상한 거 시키는 재미. 그러니까 밖에서는 채팅창 이상하게 치시는 분들도 되게 의젓하신 생활을 하실 거예요. 멋있는 생활들. 근데 채팅창만 들어오면은 그냥 성격이 변해버리니까. 그리고 오늘 밥은 예전에 먹다가, 아, 그래, 못 먹은 요거. 다시 돌릴게요, 저거. 벤츠님, 이상한 건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궁금하신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진짜 궁금하셔갖고 막 그러신 분들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서 구독을 진짜 풀었다 했다 풀었다 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하죠. 제가 케이크 딸기 축에서 찍어 먹어줘요. 맛있죠.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렉이 지금 좀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 우리 집 인터넷 빠른데? 저희 집 인터넷이 느리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님들 제가 입에 하나라 이렇게 다 한꺼번에 못 먹지만 채팅창 차례대로 보면서 먹을게요. 햄버거 떡볶이 국물에 찍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요. 햄버거랑 떡볶이랑은 잘 어울려요. 벤치님 이거 다 먹나요? 오늘 많아 보이지 않진 않아요. 양이. 잠시만요. 밑에 찬사채들이 있어서. 이거랑 간장. 한 방에 5,000명 이상이 오를 줄 알았냐? 건방지네. 아니요. 저는 3, 4시간 정도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뭐 Q&A 시간 하면서 질문 같은 거 하고 싶으셨던 거 있으신 분들한테 질문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조금 많이 짧았어요. 요즘 구독자분들이 하루에 한 3, 4, 5천분 정도 넣으시더라고요. 아우 버섯. 많이 오를 때는 한 9,000명까지 오른 적이 있고요. 일주일 전쯤에. 님들 근데 200만이면 어느 도시 인구랑 비슷한가요? 고양시가 100만이에요? 일단 이렇게 흠집 내고 딱 찢어갖고. 왜 다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나요? 어, 장난 못 치시니까 저를 통해서 대리만족? 195 맥도날드 안 팔아요. 아까 갔는데 품절이 됐더라고요. 자, 이렇게 육회버거, 불고기 육회버거. 고추장 육회라 너무 맛있어요. 벤츠님 옛날에 방구석에서 생일기념 떡볶이 먹을 때부터 봤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도 방구석이에요.
맥도날드 평창 기념 한정판 먹어줘요. 그거 오늘만 파는 건데 저는 못 구했어요. 그럼 이 케이크는 좀 이따 먹어야죠. 와, 근데 혹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셔보신 분들 계세요? 구독 3개로 구독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저도 3일 만에 첫 끼거든요. 맛있다. 그동안 그냥 3일 동안 입맛이 그냥 없어서 안 먹어갖고. 상단에 구독자 그거예요. 구독자 제 지금 실시간. 200만 올라가면은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벌써 먹고 있으니까 200만 올라가면은 모르겠어요. 이거, 아이고야. 이거 곤드레 찰밥이랑 그거 먹을게요. 김치찌개. 200만 찍고 기분 좋게 자자. 아니 뭐안 찍어도 잠은 잘 자요. 곤드레 밥에다가 오 200만이면 대구 인구랑 비슷하네요. 이거 곤드레 아시죠? 오, 곤드레 찰밥이구나. 뭐, 아이스크림이랑 밥이랑 비벼달라고요? 근데, 진심이세요? 혹시나 지금 뭐, 투게더랑 밥이랑 비벼달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진심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은, 저도 먹어볼 의향은 있지만, 그쵸, 그건 좀 아니죠. 밥과 아이스크림이라. 근데 저도 우유에다가 밥은 말아 먹으니까 뭐이 취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알겠어요. 조금만.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지시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우유에다가 밥 말아먹는 취향이 있기 때문에, 밥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어떨까라는, 근데 낄때안낄 때를 조금 가리고 사는 것도 정말 현명한 삶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낄 때와 안낄 때. 확실히 알것 같네요. 그럼 밥이랑 떡볶이 국물 먹어요. 어우, 겁나 맛있죠, 이거. 떡볶이 먹고 밥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벤츠님, 여기 딸기인가요? 네. 요거. 투썸플레이스. 스트로베리 초코 케이크, 그거예요. 아이스크림 치워버려요. 저 2개도 진짜 녹여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좀 녹은 상태잖아요. 요런 상태. 좀더 녹인 다음에 진짜 마실 수 있게 먹는 것도 되게 좋아요. 계란 김밥 좀 먹어줘요. 이거 꼭 우리 소풍 같죠, 소풍. 소풍 날 엄마가 이렇게 아침에 정성스럽게 싸주신 식감이 딱 바닐라 요거트. 요거 실 같은 거는 천사채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받쳐주는 그거. 육개 비빔밥을 만들려고 하는데 육개가 하나가 있네요. 없나? 죄송해요. 제가 육회가 많이 없어요. 어찌됐든 양이 적든 뭐하든 비비면 가능하잖아요. 자, 이렇게 비벼 육회 비빔밥이에요. 이렇게 비빔밥 느낌. 여 나왔다. 진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가 제 시야에 안 보이는 데였거든요. 연어. 연어는 마지막으로 간장. 나무 숟가락은 저기 냉장고에 있죠. 아니, 저기 주방에. 흰밥에 그냥 백김치 하나 해서. 많이 먹었네요. 아니, 많이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깔끔하게 이렇게만 해서도. 유튜브 200자 구독이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저는 대단하진 않은데, 저를 대단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냥 그런 숫자일 뿐이죠. 참치도 남았는데, 어디요? 아, 참치가 아니라 요거 초생강이에요. 초생강. 벤츠님, 밥한 조각 떠서 김치찌개에 푹 찍어 먹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밥이 일반 밥이 아니라 찰밥이라 축해갖고
잠시만요. 위에 돼지고기랑 두부도 좀 올리고. 아, 근데 지금 5,000분 정도 방송 봐주시는 분들께서 한 입씩 다 요구하시는 거니까 되게 많다. 5,000입? 지니 밥이랑 떡볶이 국물이랑 계란김밥 같이 먹어줘요. 밥을 빼고 요거 김밥이랑 떡볶이 국물만 먹을게요. 밥은 마지막으로 김이랑. 연어면 다 먹었어요. 와, 돼지 비계. 보이시죠? 돼지 비계. 끝에 껍데기 부분까지.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 김밥을 반신욕만 해서. 오늘 입맛이 없어 보여요. 맛있어요, 되게. 국 식었을 텐데 괜찮나요? 원래 김치찌개는 식은 게더 맛있어요. 그리고 한 2, 3일 된게 더. 자, 이제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먹을게요. 저도 3일 만에 이렇게 밥을 먹다 보니까 뭔가 위가 조금 줄어들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먹지는 못하겠고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200만 분 같이 맞이하고 싶었는데 200만 구독자분들을 이번에는 같이 맞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200만 되면은 축하 많이 해주실 걸로 알고 미리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렇게 생방송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